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신혜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밸런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네.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탄치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아주 짧게 바람도 쐬고 오고요.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은 나오죠?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쵸?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이 참, 던져놓고 하자고 해놓고선 언제 해야 되나, 저희가 어떤 걸 해야 할까 엄청 상의를 하다가, 네, 좀 늦어진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역시 밸런스 게임. 네. 굉장히 또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먼저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재밌는 질문들 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 맞아요. 지금 비 내리죠? 비가 많이 내려요. 내일까지 많이 내린다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럼, 밸런스 게임. 다짜고짜 인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거 순서가 뭐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시작. 노래 들을 때 가사부터 먼저 본다? 멜로디 먼저 듣는다? 전 멜로디 먼저 듣는다. 전 가사 좀 나중에 들어요. 저한테는 노래 들을 때는 멜로디와 이 템포, 리듬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멜로디, 그리고 그런 그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 오는 날 방에서 뒹굴거리기, 우산 쓰고 산책하기. 아, 방에서 뒹굴거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은 우산 안 쓰고 우비 입고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비 혹은 가끔은 비를 맞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산 말고 우비 옷 입고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차 타고 뭐 한강이나 좀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곳에서 비 내리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 도전하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의 집 도전하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도전하기. 네. 롤러코스터 좋아합니다. 닉네임 김치의 마리님. 자, 닉네임 읽어드릴 거예요. 자, 닉네임 해리 은솔 마이실 렌제. 사막에서 혼자 살아남기, 바다에서 혼자 살아남기. 사막보다는 바다가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서 바다에서 살아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나무 깎아가지고 사냥할 수 있으니까. 자, 닉네임 원 윈터랜드 JJ 은미님.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으로만 듣기, 스피커로만 듣기. 이왕이면 스피커로 듣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인 공간에 있어서 공간을 약간 좀 감싸 아우러주는, 네, 스피커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닉네임 블루레인 디얼 시네님. 5분 전속력으로 달리기, 50분 천천히 걷기. 50분 천천히 걷기. 저 달리기를 실은 그다지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50분 천천히 걷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닉네임 레이님. 달콤한 떡볶이 대 매운 초콜릿. 매운 초콜릿이 있어요? 매운 초콜릿이 있어? 난 달콤한 떡볶이. 떡볶이는 뭐 맵게 먹어도 달콤하게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닉네임 햇 신현일장 스즈네님. 양념 없는 떡볶이, 국물 없는 국수. 국물 없는 국수는 비빔국수 아닌가요? 양념 없는 떡볶이보다는 국물 없는 국수가 나을 것 같아요. 비빔국수는 양념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박신혜가 나라다. 연두부 헤헤헤 봉지 꿀신혜님. 탄산 없는 탄산 음료 먹기, 단 혹은 아이스크림 먹기. 저는 탄산 없는 탄산 음료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뭐 콜라 사이다 먹을 때도 꼭 얼음을 넣어서 먹습니다. 탄산이 너무 세면 잘못 먹겠더라고요. 닉네임 최윤학님. 딱복숭아, 물복숭아. 아, 복숭아는 다 좋아하는데. 딱복숭아, 물복숭아 둘다 좋아요. 이거는 뭐 하나를 고를 수가 없겠다. 자, 닉네임 서혜아님.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아니면 꼬리부터? 저는 머리부터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부터 드세요? 어느 쪽부터? 꼭, 잠깐만. 저 딱복숭아, 물복숭아 꼭 골라달라고요? 굳이 또 이렇게 다 골라. 딱복숭아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당도 높은 딱복숭아 좋아요. 딱복. 아, 잠깐만. 이 자, 아, 이, 이, 잠. 여러분, 이 복숭아가 많이 올라오네요? 이걸 보니까. 딱복숭아, 물렁복숭아죠. 물복숭아. 딱복2, 딱복. 그쵸. 그래요. 복숭아, 물론 물복숭아도 좋긴 한데 먹을 때 너무 줄줄 흐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복.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현이 왜 이렇게 예쁘지님? 탄산 세면 힘들지. 맞아요. 탄산 세면 목이 너무 따끈따끈거려요. 그리고 아까 누가 국물 없는 국수를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비빔국수 얘기했다고 되게 신박하다고 제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이라고 그쵸? 혜리님 능력을 얻게 된다면 어떤 능력이든 완벽하게 그림 어떤 능력이든 완벽하게 부름 완벽하게 그리는 거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거고 완벽하게 부르는 거는 뭔가를 완벽하게 부른다는 뜻일까요? 이왕이면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아닌가? 이 미술이 더 뭔가 좋으려나? 언니 사랑해님, 매운 초콜릿 먹고 실려간 사람 있다고요? 그럼 실제로 매운 초콜릿이 있나 보네? 나 몰랐는데. 신기하군. 유니유니님, 내가 언니 닮아서 탄산 잘못 마시나 봐. 저 닮았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네. 예진기님, 토마토마토토. 아이, 진짜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 몰라요. 닉네임, 레몬자몽, 다빈, 어서하시네님. 추운 겨울 밖에서 있다가 마시는 따뜻한 핫초코. 더운 여름 땀이 흐르는 곳에서 있다가 먹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추운 겨울 밖에서 있다가 마시는 따뜻한 핫초코요. 저는 정말 더운 게 싫어요. 정말로. 추운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은데 어쨌든 더운 거에 조금 더 쥐약인 것 같아요. 더우면 약간 제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시내님은 민초파세요? 아니요. 저는 막 딱히 좋아하지도, 딱히 싫어하지도 않은데, 가끔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동생 있으면 어떨 것 같냐고요? 동생 있으면, 남동생이었으면 엄청 괴롭혔을 것 같고, 여동생이었으면 엄청 싸웠겠죠? 뭐든. 아, 이 모든 이 자매 제 주변에 이제 저만 오빠가 있고 제 친구들은 다 언니나 남동생이 있는데 이 자매인 집안은 대부분 보면 잘 싸우는 것 같고 이제 남동생이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 남동생을 좀잘 부려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해줬을 텐데. 아니, 왜 싸우는 쪽으로 가는 거냐고?
왜 요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 남매, 뭐 현실 자매, 뭐막 그런 거 보면 그 개인적으로 제가 악동 뮤지션을 참 이렇게 또 좋아하는데 가끔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딱 떠올렸을 때 약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동생 있어도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잠깐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너무. 너무 빨리 지나. 흐미님, 저도 자매인데 잘안 싸워요. 그쵸. 되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사이도 있죠, 물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은 진짜 약간 좀 티격태격 많이 하기도 하고 잘 다투기도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잘 챙기는? 근데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근진 안경 선배, 남매를 악뮤로 배우신 분. 남매를 악뮤로 배웠다기보다는 저도 남매인지라 오빠와 딱제 모습이 약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저희 오빠도 저도 약간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서로 좀 관심 없어 하는데 속으로는 또 서로를 챙기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지련님, 노릇노릇한 군고구마, 촉촉한 찐고구마. 어렵다. 고구마는 어떻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군고구마도 좀 촉촉하지 않아요? 이거는 찐고구마는 약간의 그런 퍽퍽한 밤고구마. 이거 고구마에 따라서 그치 다르긴 한데. 이거를 이거 좀 고구마는 저는 군고구마 좋아합니다. 약간 군고구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구마 좋아하세요? 둘다 군고구마죠. 그쵸, 군고구마지. 그럼 그거 여러분은 밤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호박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호박? 팀장님도? 호박? 호박? 다 호박이야? 아니, 우리. 아, 진짜? 제니님은 군고구마 밤. 호박 솔트래요, 호박 솔트. 저는 아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진짜 많이 나오는데 호구마, 밤고구마, 예전에 무슨 하이킥에서 호구마 꿀고구마, 맞아 요새 그 해남 꿀고구마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호박고구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밤고구마에 물김치 올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목이 확하게 매일 때쯤 열무김치, 물김치 딱 하나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물김치, 뭐 파김치, 배추김치 할거 없이 호박고구마가 많이 올라오는데 밤고구마 소리 질러. 네, 전 밤고구마 좋아해요. 자, 팬 니드조님, 추운 날씨 속에서 촬영하기, 더운 날씨 속에서 촬영하기, 추운 날씨 속에서 촬영하는 게 낫습니다. 핫팩이 있거든요. 핫팩 붙이고, 물론 이제 얼굴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발음하기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저 정말 더운 날에는 정말 촬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날에 야외 촬영 있으면 정말 쥐약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시즈프스 찍을 때, 제가 초반에 그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승우 선배님께서 비밀의 숲 2를 찍고 계셨고, 저는 이제 촬영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그 가죽 자켓을 입고 제가 한 5월에 촬영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선배님과 함께 촬영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이 7월, 8월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버건디색 그 가죽 자켓을 한여름에 입고 촬영을 했어요. 또 저희가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서, 개인적으로 여름에 촬영하는 것은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음. 예은혜님, 24시간 동안 폐허가 된 놀이공원에 혼자 있기, 24시간 동안 폐허가 된 병원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약간 서해 같기도 하다. 근데 놀이공원에 있자니 놀이기구를 태워줄 사람이 없고, 폐허가 된 병원에 있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그냥 혼자 있겠습니다. 회전목마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하는 버튼 눌러놓고 내가 달려가서 타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회전목마 좀 느리니까. 그리고 끝내고 싶을 때도 내가 그냥 혼자 점프해가지고 가서 그냥 기기를 끄면 될것 유일하게 탈수 있는 게 회전목마밖에 없으려나? 소울님, 전기 없이 살기, 물 없이 살기. 아, 물 없이는 못 살죠. 전기 없이 살겠습니다. 장작 나무 베어다가 불 피울게요. 까르페페님, 원작 읽고 영화 보기, 영화 보고 원작 읽기. 원작에 영화 보고 원작 읽기. 아닌데, 나는 대부분 원작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는데. 버퍼링 걸렸다. 근데 영화 보고 원작 읽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원작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그 장면과 가끔은 그런 뭐내 머릿속의 상상이 영화로 현실화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가끔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내가 상상했던 그런 순간들과는 좀 영화는 좀 다르기도 할 때가 물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실망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웬만하면은 근데 영화를 보고 원작을 읽는 게, 내가 몰랐던 이런 장면들이 있었네? 아, 이런 게또 영화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화를 보고 원작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좋아하냐고? 해리포터 완전 좋아하죠. 저는 그 TV에서 가끔 막 전편 몰아보기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 예고가 뜨면 집을 나가지 않아요. 다 봐요. 그래서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몇 번을 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초등학생 때 해리포터 책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책과 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잘 담아낸 영화라고 약간 생각이 듭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냐고요? 마법사의 돌이 첫 편인가요? 마법사의 돌도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즈카반의 죄수였나? 그때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일단 뭐 책은 다 읽었었고. 그쵸, 몇 번을 봐도 안 질려요, 해리포터는. 해리포터와 마블은 몇 번을 봐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자, 은달님. 화장이 저절로 지워지는 능력, 머리카락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마르는 능력. 화장이 저절로 지워지는 능력. 진짜. 머리카락 얘기가 났으니까, 맞아요. 저 여러분, 저 머리카락 잘랐어요. 헤어컷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 코를 찍고 나서 제가 계속 단발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탈색도 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들을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이제 길러 나오면서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이제 머리 말리는데 머리 끝이 너무 상해서 말리는 데만 거의 한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한 5cm? 해서 7cm 정도를 좀 네, 잘라냈어요. 딱 봐도 알겠더라. 우리 머리 자른 거 그쵸? 화장 지우기 귀찮아. 맞아요. 화장 지우는 거 너무 귀찮아요. 여튼 머리는 그래서 그냥 말리고만 다니면 뭐 묶어도 되고 풀어도 되고 뭐좀 뻗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니는데 가장 정말 피곤할 때가 그 하루 종일 촬영하고 와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메이크업 지워야 할 때. 진짜 너무너무너무 모든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화장이 저절로 지워지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 지울 때, 맞아요. 화장 지울 때 따가워요. 보리보리님, 밤에 머리 감기, 아침에 머리 감기요. 저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뭔가 밖에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혹은 뭔가 머리 제품을 많이 발랐을 때는 머리를 감고 자고요. 그 외에 아침에 머리를 감고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다음날 머리를 감아요. 머리는 아 별로 그렇습니다. 닉네임 준이 오래오래님 치킨 먹을 때무 없이 먹기 피자 먹을 때 피클 없이 먹기 치킨 없을 때무 없이 먹기 저는 치킨 먹을 때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약간 근데 또 치킨이나 뭐 피자 햄버거 먹을 때 탄산음료 없이도 먹을 수 있어요. 꼭 있어야 하진 않는데. 근데 피자 먹을 때 피클은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자는, 뭐, 후라이드도 있고, 양념도 있고, 그리고 뭐, 약간 매콤한 양념도 있고, 짭조름한 양념도 있고, 약간의 양념들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피자는 어찌됐든 그 치즈 때문에 살짝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피자 먹을 때는 피클 없이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보고 싶은 님 초록이 별이 빛나는 밤이님 보고 싶은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바로 보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에서 보기 바로는 아니지만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봐야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훨씬 그 화면 크기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뭔가 보고 싶은 영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영화관에 가서 상영 시간 가장 가까운 영화를 골라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뭐든지 약간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모든 영화를 재미있게 볼수 있었던 그때는 이 영화 봐야지, 기다렸다 봐야지만 이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조금 남네? 오늘 좀 여유가 있네? 영화관을 가볼까? 그래서 그냥 그 상영 시간표를 보고 가장 시간이 맞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고 했던 영화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여전히님, 드라마 실시간으로 보기, 종방 후 몰아서 보기. 실시간으로 보기. 물론, 몰아서 보고 싶은 작품도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가 너무 궁금하니까 나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작품들이 있죠. 근데 꼭 그렇게 재밌었던 작품들은 종영을 한 후에도 한 번쯤은 몰아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봤을 때 내가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머,
이게 있었네. 질문에 음료 없이 치킨 먹기, 케첩 없이 감자튀김 먹기. 음료 없이 치킨 먹기. 근데 저 케첩 없이도 감자튀김 먹기 가능하거든요. 저는 약간,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료 없이 치킨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감자튀김 먹을 때 케첩 없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되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댓글이 올라오는 게좀 걸리는구나. 음료 없이 치킨 먹기. 케첩 없이 감자튀김. 둘다 가능. 둘다 가능하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이승주 님도 가능하다고. 감자튀김은 가능한데 치킨은 불가능. 원래 케첩을 안 좋아해서 안 찍어 먹었냐.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의외로 케첩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토마토도 못 먹는 분들이 좀 계시고, 토마토, 오이, 참외 이렇게 못 먹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 한 계절만 이어진다면 평생 여름, 평생 겨울. 잔인해. 봄, 가을도 아니고 여름, 겨울이라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여름이 몇 도인데? 여름이 몇 도인데? 한 28도까지만 올라가는 여름이라면 난 여름을 선택할래. 할수 있는 잠깐 우리 팀장님 32도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지 마요. 정말 잔인하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름? 잠깐만. 겨울? 여름이 근데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 수영도 할수 있고 골프도 칠수 있고 여름이 많네요 여름 평생 겨울도 있다 저는 겨울이요 여름이요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여름은 30도래 35도? 28도가 무슨 여름이냐고 여러분 28도도 여름이에요 요즘 28도는 봄 날씨라고요? 아, 그쵸. 엊그제 서울이 30도까지 올랐었죠? 봄인데, 아직 5월인데. 평생 여름 가능. 30도 이상이 여름이라고요? 다들 너무 잔인해. 눈 오는 겨울, 눈이 너무 좋아요. 눈도 좋죠. 저는 그눈 오는 날, 약간 노천탕에서 왜눈 맞으면서 노천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겨울이 또,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평생 겨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겨울이 낫나? 근데 겨울인데, 봐봐. 여름은, 35도야. 근데 겨울이라고 그냥 겨울에 여러분 영하 한파로 계속 영하 10도, 13도 이러는데 평생 겨울 괜찮으시겠어요? 영하 10도는 좀안될것 같은데. 눈 내리려면 일단 못해도 한 8도. 뭐, 한 1, 2도,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겨울은 또 옷값이 많이 들어요. 더운 것보단 낫다고? 그럼 더운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 더운 것보다 나을 수 있죠. 아침에 물을 마시는지, 아침에 물 마시기 아니면 우유 마시기. 저는 물. 저는 물 마시는 게더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또 옷은, 여름 옷보다는 솔직히 겨울 옷이 조금 더 아이템이 많죠. 막, 뭐, 니트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자켓도, 코트도 있고. 그쵸. 아이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 좀, 얼마 후면 또 제가 또 모조 이제 가을 룩을 또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쁜 옷들이 굉장히 나올 것 같아서 기대 중이에요. 나 너무 웃긴 거 봤어. 지금 얘기하다가 잠깐 버퍼링 또 걸렸는데 어딨지? 1억 받기 대 내가 싫어하는 사람 100억 받고 50억 받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 100억 주고 내가 50억 받을래. 그게 낫지. 그냥 1억 받는 것보다 내가 진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더라도 내가 50억 받으면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억 대 100억과 50억은 너무 차이가 큰데. 스즈맨님, 귤을 먹고 손이 노래지다, 떡을 먹고 얼굴이 하얘지다. 귤 먹고 손 노래지는 게 낫죠? 떡 먹고 얼굴이 하얘지는 거면 떡 먹고 체한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간장 없이 전 먹기, 초장 없이 회 먹기. 아, 저 고민하게 만드네. 간장 없이 전 먹기 대 초장 없이 해 먹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죠, 여러분? 저는 초장 없이 해 먹기. 왜냐면 회는 와사비에 간장도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래. 앞에서 막 우리 이사님이 막 아니야. 어떻게 초장 없이 회를 먹어? 이러면서. 아, 물론 그랬지. 근데 약간 전 먹을 때그 간장에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이게 있어야 좀 느끼하지 않게 먹거든요. 근데 회는 물론 그 초장의 감칠맛이 있지만 와사비에 간장도 가능하잖아요. 그치? 보리보리님 초장 대신 간장이 있지. 아, 초장 없이 회가 불가능하다는 분들은 아직 어린애들인 거야. 어린이 입맛인 거야. 속 그런 흰살, 아, 간장도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냥 그런 장 없이 회 먹기 대장 없이 전 먹기. 그런 거라면 장 없이 전을 먹지. 그치. 그치. 뭐, 장은, 에, 그, 뭐야? 이거 저희 이사님 마이, 네. 초장 없이는 회가 불가능이라고? 그치. 아, 근데 여러분, 그 흰살, 생선, 흰살 그 회에는 소금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스시집에서는, 횟집에서는 가끔은 그냥 소금을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흰살 생선에 소금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겨울에 쌀쌀하게 자기 대 여름에 모기랑 자기. 겨울에 쌀쌀하게 자겠습니다. 근데 저 원래 되게 뜨겁게 자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금 쌀쌀함을 느끼면서 자는 게 건강에는 더 좋대요. 저 몰랐는데. 네. 오, 서은우님. 난회 그냥 먹는데 둘다 가능. 그냥 드세요? 대단하다. 어른이다. 회뭐 좋아하냐고요? 회는 다 좋아요. 저는 뭐 고등어 회도 되게 잘 먹고요. 그런 청어, 전어 막 이런 것도 되게 잘 먹어요. 아, 그쵸. 모기랑 자는 건 진짜 노노노노노. 네. 그리고 겨울에 에어컨 틀기 대 여름에 히터 틀기. 아, 왜 이러는 거야? 겨울에 에어컨을 왜 킵니까? 그러지 맙시다. 아유, 신고하시겠습니까? 눌렀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취소. 당황했네. 뜨거운 탕에 있기 대 차가운 탕에 있기. 뜨거운 탕에 있기. 저탕 좋아해요. 따뜻한 물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뜨거운 물을 얘기하는 건가? 물도 엄청 42도? 나저 42도 타기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자,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쓸수 있는 능력, 순간이동 능력. 순간이동 능력 좋아요. 순간이동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닐 거야.
피자 대 고구마 피자? 저는 파인애플 피자요. 저는 고구마 올라간 피자는 그냥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질문을 등산할 때 슬리퍼 신기 대 수영할 때 등산화 신기. 아, 힘든데? 아, 이거 등산할 때 슬리퍼 신기. 왜냐면 수영할 때는 맨발이어야지 그 발에 등산화 발 축축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 저기 앞에서 또 날, 또 막. 등산할 때 슬리퍼를 신는다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아. 수영할 때 등산화. 앞에서. 아, 큰일 났다. 수영할 때 등산화 신는 걸 상상했대. 아니, 그걸 왜 상상하냐고. 더워. 아, 웃겨. 잠깐, 아. 수영할 때 신발을 신냐고, 그치? 진짜. 혜란님, 왜? 마니네 피자야,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가 마니네 피자일 수는 있지만 나의 피자가 되진 않을 수 있잖아? 여름에 더운 물로 샤워하기, 차가운 물에 샤워하기. 여름에도 더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저는. 네, 마지막에만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또막 하와이 피자가 맛있지, 고구마 피자로 맛있지가 이렇게 나뉘고 있네요. 고구마 피자 대 하와이 피자. 전로또님, 감자 듬뿍 들어간 된장국, 국물 많은 카레. 저 국물 많은 카레 좋아해요. 저는 약간 국물 많은 카레 좋아해요. 촉촉하게 엄청나게 적셔가지고 약간 국처럼 먹는 카레도 되게 좋아하고. 운동화 대 클래식 신발. 운동화가 더 좋아요. 클래식한 신발은 뒤꿈치가 까집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자기, 겨울에 히터 틀고 문 열고 자기. 여름에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자겠습니다. 히터 틀고 문 열고 자는 건 겨울에 히터 틀고 문 열었으면 환기는 되겠지만 따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잘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너무 더워요. 습하거든요. 24시간 집에 있기, 24시간 밖에 있기. 24시간 집에 있겠습니다. 집에는 해리와 다리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봉지 놀이 소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놀이는 이제 그 쓸개고 탈고 수술을 하고 많이 건강해졌고, 봉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조금, 아파요. 아프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근데 그래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지금 거의 한 12살 정도 돼서 근데 이제 그 병이 이제 약간 척추를 누르면서 전신이 조금씩 마비가 되다 보니까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오래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그냥 하늘나라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네.
만약에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게 된다면 너무나도 슬프겠죠? 그래서 계속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래도 기운이 넘쳐요. 네. 자, 다음. 이 닦고 귤먹기, 손톱으로 칠판 긁기. 긁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닦고 귤먹기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그 맛을 조금만 참으면 그 뒤에는 단맛이 또 느껴지니까요. 다음. 젓가락으로만 도토리묵 먹기, 숟가락으로만 우동 먹기. 젓가락으로만 도토리묵 먹기 가능합니다. 숟가락으로 우동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동이 더 맛있겠다. 숟가락으로만 우동 먹기. 닉네임 별빛천사님, 탕수육 부먹 대 찍먹. 저는 찍먹입니다. 네, 저는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화제가 되곤 하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찍먹. 부먹? 오. 찍먹. 언니는? 찍먹. 3대1, 4대1.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그 식당에서 먹는 탕수육은 구워져서 나오는 탕수육이 되게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구워져서 나오는데도 그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탕수육집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이제 또 가끔은 부먹을 먹곤 합니다. 나 어떡해. 나 이거 읽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웃기다. 저는 평생 처먹이래요. 그죠? 그쵸? 포치님, 평생 스스로 요리해 먹기? 평생 배달시키기? 아. 아이, 너무 고민되는데? 이것도 또 뭐라고? 해먹기, 해먹기. 아, 배달. 세상에 너무 맛있네. 배달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배달? 배달로 하겠습니다. 아, 플라스틱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리 해먹겠습니다. 자, 너무 잔인해. 문에 손 끼기, 식탁 밑 모서리에 발찌기. 아! 그래도 발찌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손 한번 쪄보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모서리에 그냥 발이 날것 같아요. 제가 탄치를 하다가 가끔 그 바에 발을 되게 자주 찌거든요. 그래서 맨날 멍들고 발가락 다치고 하긴 하는데 손가락보다는 그냥 발이 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드몬스터 탄대 제이홉. 잠깐만. 저 오늘 매드몬스터 보긴 하는데 누가 탄이고 누가 제이홉인지 잘 모르겠네. 잠깐만. 제이홉. 저, 뭐지, 필터로 찍어봤거든요. 내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나도 한번 찍어봤어. 근데, 엄청 나던데요, 이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거 아까 찍은 거. 아, 언니 얼굴 지워달라고? 아, 혼자 찍, 아, 우리 이사님이랑도 아까 찍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웃긴데 이거 보여줘도 돼요? 필터 그나마 나은 걸로 부탁한대. 어떻게 그나마 나은 게 없어. 하이 잘 보여달라. 아, 네. 아, 너무 웃겨. 짠. 가까이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이걸 캡처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없길 바래요. 앞머리 있는 시내, 앞머리 없는 시내. 저는 개인적으로 앞머리 있는 제 얼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없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거 올리지 마요. 토마토 하지 마세요. 눈 무슨 일이니? 그죠? 아, 눈이 이만해져요.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언니, 수영하는 거 좋아해요? 스키 타는 거 좋아해요? 저는 수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하는 거, 물에 있는 거 정말 좋아해요. 찜질방대 수영장. 다음. 휴대폰 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기, TV 없이 한달 동안 집에서 지내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휴대폰 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기. TV로도 요새 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달 동안 TV가 없는. 한달 동안 TV가 없는데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TV 없이 한달 동안. 아, 아날로그? 핸드폰은 카톡 전화만, TV는 진짜 TV. TV 선택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뭐 괜찮아요? 네. 다음, 잠잘 때 이불 없이 자기, 베개 없이 자기. 베개 없이 자기. 이불은 있어야 해요. 이불은 여름에도 있어야 해요. 손 260, 아, 손 26cm 대발 260mm. 260mm? 200. 손이 26cm면 얼마나 한 거지? 발260 하겠습니다. 손이 26cm면 좀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쵸, 발이 낮죠, 여러분. 발이지. 그래, 손이 26cm는 좀 너무 커. 잼 없이 빵 먹기, 소시지 없이 핫도그 먹기. 잼 없이 빵 먹겠습니다. 소시지 없는 핫도그는 핫도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리고 잼 없이도 빵잘 먹어요. 260이 구두가 맞는 게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해외 브랜드에서 가끔 구두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협찬을 받아서 신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샘플 사이즈는 37과 38이에요. 그래서 늘 구두가 발이 너무 커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을 화보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뭐 제작 발표회나 이럴 때는 잘 신을 수가 없어요. 의외로 38 사이즈로 나오는 샘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260ml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샘플 사이즈요. 저는 제 발은 여러분 저발 작아요. 아, 발 키에 비해서 저발 작아요. 아니야, 나 260ml 아니라고. 나 235야, 235. 아니, 밸런스 게임 중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니님 38. 그쵸? 38 있다니까? 여자분들 중에도 38 사이즈가 260일 거예요. 250? 37이 240. 38이 250. 그러네. 38. 그러네.
아픔 참기 대 간지럼 참기. 아픔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간지럼은 진짜 못 참아요. 저 진짜 간지럼 타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네. 아픔 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저 약간 키에 비해서는 발이 작은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250, 38 사이즈가 250이라는 거죠? 누가 신혜한테 260일에 누구긴 누구예요? 본인께서 쓰셨잖아요. 다 보고 있다고요. 2m 바퀴벌레 한 마리랑 동거, 바퀴벌레 1000마리랑 동거. 떠나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2m 바퀴벌레는 너무 했잖아요. 안, 둘다 싫어요. 둘다 너무 싫어요. 덥다.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여러분. 진땀이 나요. 국물 없는 라면 먹, 에휴, 잠깐만. 그래요, 그만하자. 바퀴벌레는 살다니. 여러분, 바퀴벌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 에어컨? 아, 에어컨 끄자고? 아, 맞아, 나 더워. 아, 괜찮아, 지금 딱 좋아요. SNS 게시물 댓글 답글 다 달아주기, 실시간 댓글 다 읽어주기. 댓글 답글 다 달아주기, 실시간. 만만치 않은데? 댓글 다 달아주기가 나을 것 같다. 이거 너무 빨리, 실시간은 너무 빨라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아, 저번에 팀장님께서 뭐라고 문자 오셨나요? 아, 저 저번에 집에서 라이브 하고 나서 방송 온 거, 아니, 그 문자 온 거, 뭐라고 왔었지? 여기 있을 텐데. 밸런스 게임 콜! 막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오호이! 좋아요! 하자요, 밸런스 게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위에 있다. 또 있는데? 언제지? 뭐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 콜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얼른 하자고. 막 너무 좋다고. 밸런스 게임 콜. 미리 받고 플러스 즉흥 콜. 이렇게 왔다. 연우님, 국물 없는 라면 먹기 대면 없는 라면 먹기. 면 없는 라면은 라면이 아니죠? 면 없는 라면 먹기. 국물이라도 있는 게 낫지. 밥이라도 말아 먹을 수 있잖아. 의상 너무 예쁘다고요? 의상 이 의상 예쁘죠? 모조입니다,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약간 자켓이나 원피스도 살짝 이렇게 어깨에 있는 옷을 좋아해요. 제가 약간 어깨가 동글동글한 편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깨를 살려주는 옷을 입으면 조금 더 핏이 살더라고요. 동물원 가서 뱀 목에 걸어서 사진 찍기, 호랑이랑 사진 찍기. 호랑이랑 사진 찍겠습니다.
뱀은 싫어요. 뱀은 무서워요. 언니 오늘의 TMI 주세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저희 이사님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저희 팀장님에게 어깨를 한대 얻어맞았어요. 얘기해도 돼? 우리 이사님을 해도 된다 그러고 우리 저기 홍보팀 팀장님은 안 된다 그러고 아우 썼어 아우. 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유트입니다. 네. 오늘의 TMI. 왜? 근데 이게 뭐 어때서? 나는 괜찮아. 아, 저 오늘 여기가 지금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낮에 탄츠 플레이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비 와가지고 진짜 날씨 습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탄츠 플레이에서는 샤워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또 집을 들렀다가 오자니 사무실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그래서 샤워를 사무실에서 했어요. 샤워를 사무실에서 하고 헤어 메이크업도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샤워실이 있는 솔트. 네, 여러분, 솔트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저희 뭐, 부인 광고 하나요? 솔트 직원을 찾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솔트로 연락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진실만 말하는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체이나. 미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생긴 강소혜. 미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어렵다. 저는 어려운데? 진실만 말하는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체이나. 왜냐면, 미래를 다시 반복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이 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와, 여기서도 다르네요, 막. 체이나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강서애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 그쵸, 어렵죠? 어려워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14살인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나이는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 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오래 해볼게요. 20살이 넘고 그때도 솔트에 취직하실 의향이 있다면 네. 14살이면 6년 남았네요. 6년 뒤에 연락 주세요. 네.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식당에서 먹기. 식당에서 먹기.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 요새는 근데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네, 식당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 대 소고기? 저는 해산물 좋아해요. 아, 고기도 좋아하는데 해산물이 조금 더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마지막이네. 여름에 겨울옷 입기, 겨울에 여름옷 입기.
여름에 겨울옷 입기도 해보고 겨울에 여름옷 입기도 해봤는데 겨울에 여름옷 입겠습니다. 껴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겨울옷 입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즉흥에서 몇개더 받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영상 편집 밤새도록 할게요. 편집 어디지? 편집팀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어딨어? 어딨지? 편집팀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대요. 우리 여기 지금 앞에 다 홍보팀들, 영상 편집팀들 다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서 들어오래. 막 어서 들어오래. 일몰 대 일출. 저는 일출. 아니다. 일몰. 이게 더 예쁜가? 떠오르는, 아, 저는 근데 일몰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새벽에나 해 뜨기 전에 그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을 좋아해서 일출도 좋지만 일몰. 마르셀로 대 호날두? 나는 마르셀로. 왜냐면, 이제 호날두도 굉장히 멋있지만, 그 옆에서 윙에서 받쳐주는, 그 스트라이커를 받쳐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르셀로 대 네이마르여도 나는 마르셀로일 것 같은데. 일요일 밤이 좋은지 월요일 아침이 좋은지 일요일 밤대 월요일 아침 저는 딱히 상관 일요일 밤도 월요일 아침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회사를 다니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주일이 쉬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요일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친구 없이 살기 대 핸드폰 없이 살기. 핸드폰 없이 살기 하겠습니다. 평생이라면 저는 핸드폰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친구는 꼭 필요하죠. 강서 입장에서 한태술 5명 대 5살 한태술. 5살 한태술도 언젠간 자라면 한태술이 될 테니까 5살 한태술? 귀엽겠다. 아, 잠깐만. 나도 나이 먹는 거잖아. 그냥 한태술 5명 하겠습니다. 네. 또뭐 있었는데? 아, 축구 대 야구. 어렵다. 농구 하겠습니다. NBA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민트 초코 대 그냥 초코. 그냥 초코. 한 살부터 다시 살기, 배우 인생 다시 살기. 한 살부터 다시 살기가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책 읽기, 밤에 책 읽기. 밤에 책 읽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 바로 또 있었는데. 차기작 최대한 빨리 돼 휴식 후 차기작. 휴식 후 차기작 하겠습니다. 미안해.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가 빨리 차기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꼭그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더라도 곧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스커트 대 바지. 바지요. 바지는 뭐 스키니도 있고, 와이드 팬츠도 있고, 반바지도 있고, 다양한 룩이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극대 로코? 로코!
제가 상임원을 하면서 그 가채를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목이 조금 안 좋아져서, 이왕이면은 로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가 더 좋아요. 할로윈에 대한 그런 뭔가 로망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끓여서 부른 라면인데 물 2리터 넣은 라면. 2시간 동안 끓여서 부른 라면이 나을 것 같아요. 물 2리터 넣은 라면은 너무 건강에는 좋겠네요. 싱거워가지고. 저희 이사님이 약간 싱거운 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은 맵고 짜야지 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나서 물을 많이 차라리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면에 물을 많이 넣을 거면 도대체 라면을 왜 먹지? 이해할 수 없어. 여름에 뜨거운 음료 마시기, 겨울에 차가운 음료 마시기. 겨울에 차가운 음료 마시겠습니다. 여름에는 절대 뜨거운 음료를 마실 수가 없어요. 5살 박신혜 아니면? 응? 이게 질문 이상한데? 아, 박신혜 5명 아니면 5살 박신혜일까? 5살 박신혜 아니면 5살 박신혜가 무슨 질문이지? 뭐지? 노래 부르기만 하기, 노래 듣기만 하기, 노래 듣기만 하기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건 목이 너무 아프니까요. 아이스크림 무슨 맛 좋아하냐고요? 이게 재밌는 질문 많은데? 아이스크림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지? 녹차 맛도 좋아하고, 초코랑 녹차 섞인 것도 좋아하고, 초코볼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가끔은, 그거! 복숭아 맛,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요맘때 복숭아. 군침 돌았다.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요맘때 복숭아. 복숭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램이 있다면 그게 요거트에서 복숭아 씹힌 맛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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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어떤 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에 좀덜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뭐 얼리는 기술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섞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맛있겠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복숭아 많이 얹어서 먹는 거. 올 여름에 그렇게 해먹어봐야겠다. 뿌른 짬뽕 대 뿌른 짜장면. 뿌른 짜장면이 날것 같은데요? 운동 대 독서. 운동. 저는 뭐 독서도 좋지만 몸 쓰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쵸. 요맘때 맛있죠. 그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다운도 여전히 계속 잘 듣고 있고, 요새 딘 노래를 다시 좀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듣고 있어요. 평생 SNS 안 하기, 평생 음악 없이 살기. 괜찮겠어요? 나 평생 SNS 없이 사는 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냥 배우가 아니었다면 나는 SNS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 없이는 못살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겠어요? 제니님? 아, 그쵸. 모든 아이스크림 맛을 좋아한다고. 그쵸. 너무 이것저것 좋아하네.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합니다. 가끔 먹는 그. 평생 하나만 찍는다면 드라마 대 영화. 매력이 너무 다른데? 영화 하겠습니다. 그럼 서운하잖아. 드라마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다 서운할 것 같은데.
지금 마시는 거 뭐냐고요? 물입니다. 네, 물 마시고 있어요. 아, 아까 그거 맞네. 평생 로맨스 찍기, 평생 스릴러 찍기? 인생은 로맨스죠, 여러분. 로맨스 찍을게요. 아침 산책, 저녁 산책. 저는 저녁 산책을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뭔가 너무 밝다 보니까 같이 이제 옆에 걷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이제 약간 좀 어두컴컴하니까 옆에 누군가 지나가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혼자 약간 사색에 잠겨서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서 네,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요. 팬들과 6시간 소통, 양이들과 24시간 놀기. 6시간 소통 가능합니다. 6시간 아, 오늘? 괜찮겠어요? 저 오늘 너무 늦었는데, 지금? 8시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9시인데, 6시간 소통하려면, 끝나면은 한 새벽 2시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내일 주일이구나? 가능할 것 같은데, 야근 수당을. 오늘 또 저기 주말이어가지고 주말인데 하필 또 날짜를 오늘로 잡아가지고 지금 주말 수당까지 두둑하게 챙겨야 되는 우리 눈을 안 마주치셨네요 지금. 회사 사장 대 천만 유튜버 뭐가 나은 거지? 천만 유튜버가 나은 건가? 회사 사장이 나은 회사 사장이 나? 천만 유튜버가 낫지? 천만 유튜버 되면은 왜그뭐 받아요? 이거 버튼? 무슨 버튼 받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게 있나? 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실버, 골드, 그 다음에 다이아예요? 다이아 위에는 뭐 없고? 오, 그렇구나. 몰랐네. 녹은 아이스크림 먹기 대 아이스크림 콘만 먹기. 아이스크림 콘만 먹겠습니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여러분. 못 먹어요. 하이킹 대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이요.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위험하죠. 조심해야 해요. 이 사인하는 거를 몇 장을 쓰는지 몰라요.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에 제가 동의를 하잖아요. 정말 위험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힐 신고 등산하기, 운동화 신고 런웨이 하기, 운동화 신고 런웨이 하겠습니다. 제 발목이 아작나고 싶진 않아요. 평생 운동화 신기, 평생 구두 신기. 평생 운동화 신는 게 낫죠, 여러분. 평생 피자 끝부분만 먹기, 평생 치킨 목만 먹기. 평생 치킨 목 가능합니다. 저목 좋아하는데? 치킨 목. 되게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치킨목 맛있는데? 아, 경험해, 아, 그, 아까 그 경험해보다가 죽을 것 같아. 무서워서. 아, 그쵸, 무섭지. 무서울 수 있지. 여기 의외로 축구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바르셀로나 우승 대 아틀레티코 우승. 이 이런 게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잠깐만 어디지?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 지금 순위가 그래요? 바르샤와 아틀레티코의 결승인가요? 요새 왜 축구를 못 봐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저를 외쳤을 텐데. 레알을 외쳤을 텐데. 치킨 날개 대 다리, 날개. 레몬 대 딸기, 딸기.
동물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대 동물의 말을 하게 될수 있는 능력. 동물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걸어서 세계 여행하기, 자전거 타고 수영하기. 자전거 타고 수영하기가 가능합니까? 물속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기는 한, 그쵸? 수영장에서 왜 그, 하잖아요. 운동하는. 근데, 걸어서 세계 여행이 나을 것 같은데. 걸어서 세계 여행하겠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자와 치킨. 치킨! 저는 치킨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치킨이지 않나요? 아닌가? 돈 많은 여자 캐릭터 대 사이코패스 캐릭터. 돈 많은 여자 캐릭터 대 사이코패스 캐릭터. 바로 답이 안 나오네요. 딱히.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건 패스. 아니. 평생 키스씬만 찍기, 평생 키스씬 빼고 찍기. 평생 키스씬 빼고 찍겠습니다. 평생 키스씬만 찍는 건 입술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 너무 웃겨. 빵에 고추장 발라먹기, 고기에 딸기즙 발라먹기. 빵에 고추장 발라먹기 하겠습니다. 고기에 때. 딸기잼을 발라먹는 거는 고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킥복싱 대 요가. 킥복싱이요. 아, 요가가 더 필요할까? 겨울에 난로 없이 살기, 여름에 선풍기 없이 살기. 겨울에 난로 없이 살겠습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선풍기가 꼭 필요해요.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평생 단발 대 평생 긴 머리. 평생 단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머리 말리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긴 머리를 더 좋아한다는 건전 알고 있어요. 노란색과 청색. 청색 하겠습니다. 아, 내가 고기에 대한 막 질문이 지금 홍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뮤지컬 연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보고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공연 올라가고 나면 얼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 뮤지컬 보기 대 평생 콘서트 보기. 와, 어렵다. 뮤지컬 보기 하겠습니다. 뮤지컬 재밌어요. 삼겹살 먹는데 김치 못 구워 먹음. 쌈싸 먹는데 쌈장이 없음. 쌈장 없는 건 진짜 너무한데? 삼겹살 없는데. 삼겹살 먹는데 김치 못 구워 먹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살기, 여자로 살기. 그래도 여자로 살겠습니다. 피아노 대 기타. 피아노? 기타? 기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아, 예전부터 닥터스 때그긴 머리 원래 제 머리인지 붙임 머리였는지 원래 제 머리였어요. 네. 머리 붙이고 찍은 건 아람브라 초반에 붙이고 찍고, 그리고 시지프스는 거의 붙이고 찍다 마지막에 이제 제 머리를 찍었고. 다시 태어난다면 일반인 혹은 연예인? 그래도 또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태어나서 천재가 된다면 언어 천재 대 과학 천재. 언어 천재 되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요. 이거 축구 팬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보았어요. 마지막 그 엘클라시코를 봤던 사람으로서 어려워요. 조심스럽습니다. 패스. 음악 감상 대 영화 감상. 음악 감상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영화 감상도 좋아하는데? 둘다 좋아하는데?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안 바뀌는 이유는?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닥 제가 그런 부분에 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무언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거를 막 하진 않아요.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랑 산책 뭐? 모르는 게 산책이죠. 모르는 개랑은 산책하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요. 해변 휴가 대 캠핑. 해변 휴가 좋습니다. 해변 휴가 좋아해요. 해변에서 즐기는 휴가는 너무나도 좋죠. 인스타 사진 예쁘죠. 저 그때 려화보 찍으면서 찍었었던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그때 화보를 좋아해요. 네. 여러분? SNS 라이브 안 하냐고요? 브이라이브가 있는데 굳이 제가 SNS 라이브를 할 이유는 없겠죠? 네. 이왕이면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채팅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제가 가끔 집에서도 브이라이브를 켜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또한 이게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 대 가수. 저는 그래도 배우를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먼저 씻는 것은 머리 대 몸. 저는 머리 먼저, 샴푸 먼저 합니다.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캐주얼 대 정장. 캐주얼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최애곡이 뭐가 있지? 요즘 최애곡? 콜드플레이. 네. 요즘 최애곡. 최근에 신곡이 또 나왔죠. 그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앰비규어스 컴퍼니인가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 뮤직비디오에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네. 마마랑 유리 대 파파랑 낚시. 파파랑 낚시. 엄마 미안. 아빠랑 낚시하는 거 좋아해요. 얼마 전에 실은 같이 아빠가 낚시 가자고 하셨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너무 죄송했어요.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김치찌개요. 김치 좋아합니다. 나또 아까 뭐 재밌는 거 읽었었는데? 어딨지? 고잉 투더 퓨처 대 고잉 투더 패스트. 미래와 빨리 가는 거 중에 과거. 아무것도 그냥 지금이 좋아요. 아무 미래도 가고 싶지 않고 과거로도 가고 싶지 않고.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능력, 속마음 읽을 수 있는 초능력.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능력이 낫지 않나요?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작용이 있으려나? 찹쌀떡 대 캔디. 초콜릿 캔디 아니고요? 초콜릿 사탕이 아니라 왜 찹쌀떡 대 캔디지? 키큰 남자 대 어깨 넓은 남자. 저는 키큰 남자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가 좋습니다. 그쵸? 노네이님. 얘기하는 대로가 낫죠. 그치? 브이라이브가 내년에 없어져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얘기만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이야기래요, 여러분. 댄스 커버 대 노래 커버. 댄스 커버가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댄스 안될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허리가 아파요. 로즈 대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요. I love 클레마티스. 진짜 너무 예뻐요. 얼마 전에는 제가 클레마티스 화분을 선물 받아서 집에서 키웠는데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퍼스트 칠드런. 아들이 좋은지 딸이 좋은지?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질문? 근데 뭐 딸이든 아들이든 낳게 된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춤과 노래 중에서는 여러분, 저는 노래보다는 춤이 나을 것 같아요. 마피아, 경찰, 군인. 오, 마피아?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 꽃 채집하기, 꽃 장식하기, 꽃 채집하기. 꾸미는 것도 좋은데, 채집하는 것 또한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될수 있으니까. 겨울에 아아, 겨울에 따아, 따아 먹습니다. 얼죽아는 아니에요. 저는 얼죽아 팸은 아니어서, 계절에 맞게끔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고, 또,
카페인에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커피는 웬만하면 오후 2시 이후로는 잘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막 커피차 보내주시면 제일 처음 빨리 마시고요. 이제 커피를 어쨌든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른 음료를 마셔요, 저는. 그래서 평생 해외여행 금지, 평생 술 금지. 평생 술 금지. 거짓말하지 말래요. 평생 해외여행 금지가 더 잔혹할 것 같은데? 평생 술 금지하겠습니다. 얼주가는 너무 몸에 안 좋다고요? 저 얼주가는 가끔. 아침에 커피 포기하기, 저녁에 반신욕 포기하기. 아침에 커피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녁에 반신욕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산 옮기기, 바닷물 다 빼기. 예? 바닷물을 다 어디다 빼지? 빼면? 산 옮기기. 이 모래산도 산이잖아.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산 옮기기. 아, 커피에 대한 욕심은 없군요. 커피에 대한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전에는 커피 막 하루에 세잔 마셔도 잠을 잘 잤었는데 요즘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른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가 뭐지?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노래를, 아, 탄츠에서 들었지? 근데 노래 제목을 모르겠어요. 아날로그 대 디지털? 저는 아날로그요. 아날로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 다시 찍기, 숏컷에서 머리 기르기. 숏컷에서 머리 기르기 하겠습니다. 다시? 어떤 드라마를 다시 찍는 거지? 만약에 찍게 된다면? 로또 1등 대 박신혜 팬미팅. 에이,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팬미팅 하는 게더 낫죠. 여러분들과 팬미팅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로또 1등보다. 뭐,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팬미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팬미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평소 기상시간, 평소 기상시간은 요즘 한 8시면 저절로 눈 떠져요. 거의. 늦게 자도, 저는 늦게 자건 빨리 자건 약간 그 수면 시간이 한 6시간? 오래 자봤자 8시간? 이어서, 한두 시쯤에 잠들어도 한 8시쯤 일어나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해서 조금 더 자게 되더라도, 몇 시? 약간 밝은 기운이 느껴지면 약간 눈을 뜨는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평생 금발 대 평생 흑발. 평생 금발? 왠지 금발이 잘 어울리 아닌가? 평생 금발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네. 저의 모닝 루틴. 저는 일어나면
물을 먼저 먹고요. 그리고 고양이들 인사해주고 창문 블라인드를 올립니다. 딱그세 가지 무늬 문진. 일어나서 물 먹고 뭐 화장실 갔다가 애기들 만져주고 블라인드 열어서 날씨 확인하기. 시끄러운 친구 10명이랑 있기, 엄청 조용한 친구 10명이랑 있기, 엄청 시끄러운 친구 10명이랑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친구들 만나면 막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음악은 아니요, 듣는 날도 있고 안 듣는 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트 루틴 세수하고 뭐 씻고 재준비하고 나이트 루틴 딱 정말 자기 전에 하는 거. 물 먹기, 핸드폰 충전하기, 해리 만져주기. 다리는 제 옆에서 잠자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해리는 꼭제 옆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트 루틴은 핸드폰 충전하기, 물 먹기, 핸드폰 잠깐 보고 자는 거. 와,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어느덧 1시간 반이 넘도록 지금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캡처 타임, 아, 지금 집 아니에요. 지금 집 아니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캡처 타임을 한번 갖고,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입술을 제가 막 계속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입술을 좀 촉촉하게 해보고 올게요. 안 보이게. 무슨 컬러인지 안 알려줄 거야. 보이나? 안 보이죠? 립밤을 슥슥 발라주고. 짠! 캡처 타임. 계속 지금 캡처 타임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캡처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캡처 타임. 어떤 포즈 원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라트? 이건가? 맞아요? 됐나요? 네. 정말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들과 이 질문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뭐 비록 밸런스 게임이지만
뭔가 저에 대해서 제 이제 배우로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기를 바래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즐거웠어요. 전 너무 즐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지금 약 3만 8천여 명의 우리 팬분들과 함께 V라이브를 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팬분들께 저를 그리워 많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작품을 해달라고 왜 많은 작품을 안 하는지 소처럼 일해라 막 이런 댓글들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댓글들과 혹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리고 할수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닌 현재 그냥 지금 시간이 혹은 상황이 그랬던 것뿐인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좋은 제 욕심에 더 좋은 작품으로 제가 연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SNS로 이제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대답에 제가 빨리 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너무 속상하고 하지만 마냥 놀고만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잘 충전해서 좋은 작품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만간 좋은 소식 작품 작품은 아니겠지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연기하는 박신혜가 아닌 또 다른 박신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작품은 제가 저희 이제 솔트와 함께 정말로 좋은 작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찾아가고 준비해가고 있으니 기다려 주셔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많이 보고 싶은 것은 알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네, 우리에게 시간이 지금 당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만 천천히 오래 함께 가자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마스크 꼭꼭 쓰고 다니시고,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빨리 브이라이브 할게요.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또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좋죠? 그럼 좋은 걸로 알고 다음에 또 브이라이브에서 만나요.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요. 안녕.